하지만 여기서 손 놓을 순 없다. 보다 생생한 증언을 수집하기 위해 7, 8번 카메라가 마을 탐문에 나섰다. 먼저 석불사 코앞에 위치한 슈퍼부터 확인해 보기로 하는. 안녕하세요. 말씀 좀 부를게요. 혹시 석불사에 땀 났다는 거 이야기를? 예, 지나간 오래되신 그 어르신들 하시는 일이가 방송 타고 엄청 사람들 많이 오시네요. 혹시 직접 보신 적 있으세요? 아, 직접은 못 봤어요. 아, 여기 가까이 계신데도요? 예. 말씀 듣고 어르신들한테. 이번엔 역시 지척에 있는 식당으로 걸음을 옮긴 8번 카메라. 안녕하세요. 네. 뭐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. 네. 석불사에서 땀 흘렸다는 분상 소리 들어보셨어요? 네, 요즘 며칠 전에 들었어요. 그런 일이 몇 번 있으셨어요? 아, 그 전에 제가 어렸을 그 적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주민들 대부분 익히 알고는 있으나 실제로 목격한 사람을 찾기는 어렵다. 이곳에선 과연 또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? 안녕하세요. 네. 요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. 네. 혹시 땀 흘리는 분상 이야기 들었었어요? 예, 뭐 그렇다는 말 들었어요. 몇 년 전에 흘린다고 한번 했다가 또 최근에 흘린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. 후전으로만 전해지는 전설 같은 이야기. 혹시 이분은 보셨을까? 안녕하세요. 부사님 땀 흘린 거 보신 적 있으세요? 그 전에 봤죠. 그 전에. 직접 보셨어요? 예, 우리 거기 어려서 댕기긴 때문에 그때 한번 보고 못 봤죠. 물이 어느 정도, 땀이 어느 정도 나던가요? 이 몸에서 이렇게 주르르 흘러져요. 그때 어디서 본 게. 아, 직접 보신 거예요? 예. 그때 같이 이제 그 주지가 우리 또래인 게 봤죠. 그때 보고는 못 봤죠. 이번엔 좀 더 멀리 원거리 탐문에 나서보기로 했다. 이게 곳곳에서 눈에 띄는 석재 더미들. 아닌 게 아니라 마을 인근에 위치한 석재소만 무려 20곳이 넘는다고 했다. 예로부터 석재 산지로 유명했다는 익산 삼기면 일대. 그중 한 곳을 무작위로 골라 들어가보는 8번 카메라. 평생 돌을 다뤄온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번 현상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. 아저씨, 무섭다. 우문현단인가? 또 다른 분에게도 여쭤봤다. 물에서 땀이 난다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괜히 타박만 들었다. 쓸쓸히 발길을 돌리는 8번 카메라. 이러고 저기 쓰는 거 아니야? 8번 카메라, 미련이라도 남은 걸까? 지켜보고 있자니 왠지 짠하다. 발길이 차마 안 떨어지나 보다. 땀 났는지 검사하시는 거예요? 도래서 물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네.